새로운 발효 문화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며칠 전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로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좀 피곤할 때는 이제 서울 쪽에 차를 한 대 주차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월차를 하는 거죠. 월차를 하고 KTX 타고 가가지고 그 차 타고 일 보고 또 거기다 놔두고 KTX 하고 내리고 부산 내려오고 이제 요런 이제 일정도 하고 아니면 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차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서울 쪽에 제가 이제 차를 한 대를 주차를 해놨는데 이렇게 한 번씩 차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뭐 엔진 오일을 간다든지 이제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놔둔 걸 부산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갈 때는 KTX하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이제 그 차를 가지고 부산으로 들고 갔죠. 와가지고 이제 엔진 오일 갈고 좀 정비를 해서 뭐 타이어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리고 다시 다음 주에 제가 또 갖다 놓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발효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빠른 방법, 느린 방법을 고속도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서울 갈 때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이제 중부 그 고속도로입니다. 중부 고속도로가 이제 운전하기가 좀 편하고 뭐 이렇게 조금 시간도 단축되는 것 같고 이래서 이제 그걸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를 제가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용하는 데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인가?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 그걸 이용을 합니다. 경부선은 잘 그 이용을 안 하죠. 이제 왠지 거리도 멀고 그리고 경부선은 또 운전하기가 조금 뭐 이렇게 피곤합니다. 꼬불꼬불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이용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경기도 쪽으로 내려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경부선 타고 뭐 대전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을 오는 경우도 있고 부산에서 바로 논스톱을 갈 때는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아니면 중앙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갑니다. 이제 그 길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속도도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삥삥 들어왔습니다. 이제 동해선 타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내려오는데 뭐 저는 뭐 이렇게 좀 쉬었다가 휴게실에 쉬었다 오더라 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면 운전해서 부산에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9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한 배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린 거죠. 동해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당진 영덕 그 고속도로를 타고 동해 쪽으로 가서 포항으로 해서 울산으로 해서 부산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길이 이제 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제 그 길이 개통한 지 지금 몇 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하는데 그 시간이 뭐 한 8시, 9시밖에 안 됐는데 뭐 저 멀리 차 한 대 있고 뭐 여기 한 대 있고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텅텅 고속도로가 비어 있습니다. 너무 운전하기는 편했습니다. 근데 길이 삥삥 돌아오다 보니까 부산까지 오는 시간은 이제 많이 늦었는데 자. 길을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는 길은 고속도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빨리빨리 되는 그런 고속도로 그리고 삥삥 들어오지만 굉장히 이제 편안한 고속도로 이 두 개 있는데 이게 발효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발효를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도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통 방법이 있죠. 뭐 누룩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뭐 저 삼배 주문이 씌우고 뭐 하고 발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종균 중에서 뭐 효모라든지 뭐 황국균이라든지 발효를 할 수 있는 또 몇 가지 이런 종균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 있죠. 효모 같은 건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뭐 한우금 뭐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발효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인균, 이제 황세란 유인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격이 비싸죠. 이게 100g밖에 안 되는데 제법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비싸고 뭐 이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내가 비싼 걸 쓰냐, 뭐 싼 거 쓰고 아니면 공기 중에 있는 거, 뭐 주변에 있는 이 균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어차피 뭐 발효하는데 뭐 어떻겠냐,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이제 발효를 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성분 검사를 자주 합니다. 이제 그 어떤 이제 매체에 관해서 이제 발효가 딱 끝났다, 뭐 이제 식초가 되었다, 아니면 뭐 1차 발효가 끝났다, 뭐 2차 수리 되었다, 이럴 때 그거를 공신력 있는 이제 연구소에다가 그걸 보내면 이제 그 비용도 하나 할 때마다 거의 한 좀 제법 듭니다. 조금 이제 상당히 비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한국의광연구원하고 이렇게 끈끈한 사이다 보니까 거기서 비용을 좀 50%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효한 거, 뭐 그거는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 검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생물 검사만 해봐도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위상차 현미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미생물 검사만 해도 벌써 뭐 딱 보면 그냥 막 표가 나기 때문에 그건 뭐 돈 들여가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걸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됐다는 걸 이제 그런 이제 검사나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균수라든지 뭐 이런 게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오냐 할 정도로 상당히 검사 성적이 좋은 걸 저희들은 수없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똑같지는 않더라. 우리가 길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무조건 빠른 길만 여러분들이 찾는다고 그러면 뭐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고속도로로 내려와야 되지만, 그 고속도로는 좀 빠르기는 빠르고 약간 뭐 그한가한데 의외로 굉장히 피곤합니다. 뭐 좀 위험 요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말한 그 고속도로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도 그런 걸 봤습니다. 아니, 그냥 여유로움이 있고 또 새로운 맛이 있고 또 내려오는데 약간의 운치도 있고, 그리고 운전이 수월하다 보니까 훨씬 편하게 내려왔습니다. 부산에 와 보니까 몸이 이제 보통 뭐 서울에서 이렇게 운전해 내려오면 그날 저녁에는 막 되게 피곤합니다. 뭐 맥주 한 잔 마실 그런 이제 체력도 안 될 정도가 많은데, 이번에는 괜찮아 가지고 뭐 그냥 이제 발효주, 이제 원래 그 식초가 되기 전에 수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리되면 요 술을 발효주를 홀짝홀짝 이제 제가 하루에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물 좀 타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그런 거 한 세 잔, 네 잔 이렇게 묵고 나니까 나른해가지고 잠도 푹 잤습니다. 그날 아침 되니까 뭐 그 다음 아침 되니까 전혀 이렇게 피곤한지도 모르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은 제가 해보면서 무조건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 약간의 멋과 운치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좋듯이 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막 용을 쓰면서 막 발효 이러면서 발효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발효의 비법은 기다림입니다. 한 달 안에 안 되면 한 달 더 기다리면 되고, 두 달간 안 되면 또 한 달 더 기다리고, 석 달 기다리면 진짜 맛있는 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술 되고 난 뒤에 식초로 진행을 할 때 그냥 뭐 한 달 만에 안 되면 또 두 달 안 되면 석 달 안 되면 6개월, 한 1년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좋은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발효나 운전이나 이 긴 그런 길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냥 이렇게 좋은 그런 식초, 좋은 발효술 이런 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면서 하나 느낀 게 무조건 빨리 오는 것만이 좋은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뭐 돌아오는 이런 이제 일도 한번 해보고 다음번에는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전라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너무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길면 뭐 하룻밤 중간에 잘 수도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전라도 쪽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또 그거 하면 아예 맛있는 게 많습니다. 부산에는 뭐 한 3만 원짜리 한정식보다 전라도에 6천 원짜리 뭐 이런 정식이 더 맛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째 이렇게 맛있나 싶을 정도로 전라도 음식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거 가가지고 한 그릇 먹고 또 뭐 그냥 앉아가 또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뭐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냥 아침에 틀레틀레 또 부산으로 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뭐 하루 돌아온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발효는 이는 여유로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했었을 때 발효가 잘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제 식초를 만들면서 이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보름 됐는데 왜 이게 뭐 그냥 뭐 5일 됐는데 막 빨리 갈아야 되고 뭐 저것저것 이러는데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게 일단 1차 발효를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한 2-3일이면 발효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경이롭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스타트 발효가 스타트하는 거예요. 1차 스타트 끝나고 나면 조용합니다. 완전히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조용한 바다처럼 너무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효모라는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이 애들이 유인균보다 덩치가 한 100배 정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이 이제 전체 발효를 장악합니다. 효모가 발효를 장악하게 되면 맛있는 술이 되죠. 장악하는데 이제 전체 발효를 주도하는데 걔들이 발효를 주도할 때는 표가 없습니다. 가만히 그냥 물론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표가 나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쁩니다. 저희들 저것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법으로 분리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바쁜데 우리 눈으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그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발효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정밀합니다. 뭐 온도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한 15일 안에 이제 그런 걸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정집이나 이런 데는 정밀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발효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 돼요. 한 달 기다리거나 두 달 기다리거나 석 달 기다리거나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고 이래서 딱 마셔보고 기가 차게 맛있는 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기다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식초로 진행을 시키죠. 이제 진행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동영상 여러 개를 말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뚜껑부터 바꿔줘야 된다 했죠. 이렇게 천을 바꿔줘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공기가 통하도록 하고 요거는 공기가 안 통하는 거죠. 요건 방수천입니다. 요 부분은 여기만 이제 공기가 통하도록 이제 요 뚜껑부터 바꿔주면서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초막이 생기면 요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초산 발효 그다음에 그 유산균 발효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근데 공기를 조정하는 거는 식초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공기를 너무 노출시켜 버리면 식초가 초산 발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독해져 버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을 때 막 몸서리를 칩니다. 왜 이리 독해? 이러는데 저희들은 공기를 조절해서 식초를 맛있게 독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터득을 했고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술이 맛있게 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삥삥 돌아온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고속도로 삥삥 돌아오니까 이게 더 멋있습니다. 더 좋고 더 재미있고 운전하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발효도 조금 삥삥 돌아온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할 거 없고 그리고 식초 만드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어떻습니까? 1년 정도 걸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오래될수록 더 좋습니다. 한 몇 년 여러분들이 됐다고 그러면 그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식초가 836 식초입니다. 이태리 뭐 명품 식초인데 세계에서 제일 비싸기 때문에 제일 좋은 식초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836 식초도 이렇게 먹어보고 사가지고 뭐 해보고 그러는데 요만한 거 하나가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그836 식초를 보고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 사람 832 식초는 25년을 숙성을 시킨 거예요. 25년을 발효를 시킨 겁니다. 저는 그 끈기, 그 노력, 그 다음에 그 장인정신, 그 다음에 그
이런 뭐라 합니까? 이런 기질 이런 데 저는 탐복을 합니다. 그래서 발효는 식초는 1년 된 것보다는 2년, 2년 된 것보다는 3년, 3년 된 것보다는 4년, 5년, 10년, 25년 된 게 더 좋죠. 발효는 오래될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다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리는 그런 멋, 기다리는 그런 여유, 삶이란 막 그런 것 같아요.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이렇게 사는 그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발효는 기다립니다 하는 거 이해를 하셨죠? 기다리세요. 그러면 분명히 잘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